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자들이 여자를 설거지하지 않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보고 가시죠. 개그맨 이상준 씨의 지인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성분은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내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약속한 결혼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맞추고 희생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맞벌이를 원했었는데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그만둬버렸더라고. 그 여자는 갑자기 자기는 살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애가 있어서 살림을 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애도 없는 이 30평 집에서 자기는 살림을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다면 시발 지가 말한 대로 살림이라도 전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설거지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청소 그런 걸 반반하려고 하더라고. 라는 말을 하면서 뻔뻔한 한국 여자와 헤어졌다 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취집에 성공한 다음 남편에게 반반 가사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설거지 한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은 모두 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거야. 애도 아직 안 낳았는데 내가 다 지나고 보니까 직업이 스스로 당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해방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나도 노동하기 싫어. 나라고 노동하고 싶겠어요? 나도 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그건 그냥 이기적인 마음인 거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요즘 남자들이 여자 설거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저런 영상 속의 취집녀가 이 세상에 아주 흔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외벌이 하겠다고 혼자 딱 짊어지는 게 멋지다.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은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라 하는데 옛날 남자들이 차라리 책임감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한국 여자 외벌이 시켜주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말하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저 말에 굉장한 동의를 보내게 되죠.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여성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성의 성적 쾌락만을 생각하는 챙챙녀들의 사이트의 여성들 반응을 보여드리죠. 취집 가고 싶다. 아무나 결혼해도 좋으니 일 안 하고 내 통장에 남편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며 집순이 생활하고 싶네요. 라는 우리 챙녀의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그 와중에 가정일이 만만치 않다고 지랄하는 우리 챙녀의 집안일 올려치기도 보실 수 있죠.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는 연들과 몸파는 챙녀들 간의 간극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챙녀들이고 페미들이고 구분이 안 가지 않나요? 외벌이로 사는 남자인데 아내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배웅해준 적도 없고 아침밥도 해준 적이 없네요. 아침밥 없이 아내 자는 뒷모습만 보다가 출근하니까 기분이 지을 같아요. 라는 우리 퐁퐁남의 발언. 취집해서 개꿀 빠는 인생을 쳐 살고 있으면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할 건데 우리 한녀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성들은 알아서 처먹으면 되는 거다. 우리나라 남자들 미쳤다 진짜. 저렇게 개꿀 빠는 인생 살려고 전업한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밥밥 디라라 진짜 밥소리 지겹다. 아침밥 안 먹으면 죽는 유전자가 있냐. 라고 말하며 전업주부지만 밥 같은 거 안 차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저런 결혼을 해서 한국 여자 평생 설거지 하고 싶으신가요? 아기가 있다면 회사를 잠깐 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도 없는데 개꿀 빨면서 집에서 취집이나 하고 아침밥도 안 차리는 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제발 우리 남자들은 저런 여자 설거지 하지 말고 결혼 전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심한 우리 한녀들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혜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일 안 하고 내 통장에 남편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며 집순이 생활하고 싶네요.